그렇게 해서 실기 안 합니다. 발표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퓨리의 텔레스폼이 혹시 알아요? 듣기 싫어하는데 좆대바라 하고 클릭만 마시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재밌게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듣기 싫어도 조금만 집중해서 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음악 하나 틀려도 사이의 목소리의 주파수가 시간, 타임축에 흐르면서 이렇게 몸나지게 바뀌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빨간 섹션은 보이시나요? 이거는 스펙트럼이라고 하거든요. 사이의 목소리에 어떤 주파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나 이렇게 다른 파일 볼까? 지금은 시간축, 저기는 주파수축.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 화면을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퓨리의 트랜스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퓨리의 트랜스폼이 저희 학과에서는 한 학기 내에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15분짜리 PPT로 설명을 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중요한 개념 세 가지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넘어요. 예, 네, 먼저 퓨리의 트랜스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모르죠? 예, 네, 모르죠? 들어보지도 못한 분이 계시길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축과 주파수축, 축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퓨리의 트랜스폼이 어떤 분야에 쓰이는지, 컴공과에서는 영상처리나 음성처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반도체 약과에서는 리소그래피에 쓰이는 라이트 소스를 분석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식상을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싸이 강남스타일 틀어드렸잖아요. 싸이 강남스타일을 내가 비주얼 시뿔뿔 이용해서 약간 정량이 높였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인풋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원곡이고요. 시스템은 비주얼 시뿔뿔입니다. 아웃풋은 여러분이 들으신 음악입니다. 지금 인풋과 아웃풋은 이런 청각적인 자료인데요. 시스템은 제가 비주얼 시뿔뿔에 퓨리의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서 코딩을 해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퓨리의 트랜스폼이 어떻게 인풋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일 보이시나요? 아까 싸이 강남스타일 특정 시간대의 파형을 캡처를 한 거예요. 보면은 신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신호일까 이게? 노이즈 스피치. 거의 뭐 노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코사인도 아니고 사인도 아니고. 지금 시간축이 0이잖아요. 0초에서부터 시간의 축 감에 따라 싸이의 노래, 목소리의 톤, 박자 등이 다 변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타임축에서는 신호를 절대 분석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이 신호를 분석할까요? 저희는 타임축에서 신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파수축에서 신호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은 타임축이 뭐고 주파수축이 뭐냐 분명히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알아볼래? 모르죠? 알아볼래? 저요? 네. 대충 알죠. 상황은 다 알아보시죠.
타임축과 주파수축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트랜스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신호 처리에 있어서 타임축에 있는 신호를 주파수축에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신호의 변형이 없이 타임축을 주파수축으로 옮기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위에 있는 신호 무슨 신호일까? 사인파 코사인이죠? 겁나 멍청한 코사인 신호 있는 건 뭘까요? 합쳐 있는 거는 코사인 신호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지금 위에 있는 신호 기본 주기가 몇일까요? 2파이 기본 주기 1 레이저 1 시간이 1초마다 한 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밑에 있는 건 주기가 몇일까요? 기본 주기가 1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1이에요. 똑같아요. 아, 똑같구나. 주기가 똑같죠. 그 주파수는 몇일까요? 위에 있는 신호 1 1이 전화 1초에 한 번 변하니까 밑에 있는 건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두 신호는 주기도 같고 주파수도 같습니다. 같은 신호일까요? 아니요. 보기에도 딱 다르죠? 저희는 타임축에서는 시간 1초, 2초, 3초가 지나는 타임축에서는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기본 주기밖에 안 보이고 기본 주파수밖에 안 보이는 거죠. 똑같은 기본 주기 1세크 기본 주파수 1Hz의 신호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주파수 축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신호 그 상태입니다. 주기는 1세크, 주파수는 1Hz. 밑에 있는 건 주기는 1세크, 주파수는 1Hz의 코사인 신호와 2Hz의 코사인 신호를 섞으면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타임축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성질이고요.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F 보이시나요? 축이 타임축이 아니라 프리퀀시죠. 주파수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XF라는 말은 이게 XT였으면은 T는 타임에 관한 수고 XF는 프리퀀시에 관한 수라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1Hz였잖아요. 1에 가해서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이 시그널은 1Hz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이 높이만큼. 여기 보시면은 XF에서 1하고 2가 보이시죠? 1하고 2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1Hz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2Hz의 성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만큼 가지냐면은 이 정도의 크기만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가 보이시나요? 마이너스를 보이시죠? 이거는 물리적인 저희 실 공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주파수,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파수입니다. 흔히 뭐 복소수는 뭐 켈레 복소수가 있다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퓨리어 트랜스폼은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축을 옮겨주는 행위 혹은 도구를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파형 기억나시죠? 처음 보여드린 싸이 강남 스타일의 파형입니다. 제가 퓨리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주파수 도메인을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퓨리에 트랜스폼 설명을 들었는데 식을 제가 안 보여드려요. 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거든요. XF는 트랜스폼을 한 결과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식이고 XT는 원래 있는 시그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보이시나요? 저거는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축에서는 T자 축번축이잖아요. 주파수 측에서는 F가 되는데 F가 그냥 F가 아니라 저런 익스포네셜 형태로 나타나서 기본 축을 입니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위에 있는 시그널을 제가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싸이 광납셀의 오리지널 시그널입니다. 이제 제가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다른 시그널을 여기 비교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더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원래 노래는 제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봤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란 여기 2K 보이시나요? 2000Hz라는 의미거든요. 2000Hz 이상에 있는 모든 싸이 목소리에 있는 주파수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원래 있는 싸이 목소리에 포함된 주파수 중에 0에서부터 2000Hz까지의 목소리만 남기고 2000Hz 이상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에 있는 주파수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러면은 싸이의 목소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차이를 아시겠나? 높은 성분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원곡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가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낮은 음역대인 낮은 음역대 2000K, 2000Hz 밑에 있는 싸이의 목소리를 다 0으로 날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싸이 목소리에 포함된 낮은 형태의 주파수는 다 날려봅니다. 이런 형태는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싸이 목소리에 포함된 혹은 다른 음악기, 뭐 궁중동하는 베이스 같은 모든 낮은 주파수 대역이 다 사라져서 싸이 목소리 좀 높은 음만 들리게 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흔히 어플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내가 말하면은 고양이가 내 목소리를 좀 이상하게 바꿔서 하는 그런 어플들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그런 어플 만들 때 다 프리에트리스포를 사용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9시 뉴스에 음성 분실에서 제가 안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프리에트리스포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말고 아까 제가 말, 맨 처음에 들려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들려드리는 거. 빠른 거랑 예, 늘린 거랑 줄어든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까는 2000Hz 영향을 기점으로 왼쪽을 날리면 로우패스 필터가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한 게 되고 2000Hz 영향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고주파 선불을 날리면은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운스케일 샘플링이란 무엇이냐면은 지금 헤르츠 사이에 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임의로 값을 추가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1Hz랑 50Hz 사이에 49개의 샘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49개가 아니라 49 곱하기 2하고 나머지 98개의 샘플로 늘려버린 거예요. 두 배로. 그러면 총 지금 샘플은 여기서 여기 신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신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늘려서 들려지겠죠. 대신에 이걸 다시 줄여 들으면 원상 신호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스케일 샘플링 경우에는 이 신호를 쉽게 말해서 반으로 줄인 겁니다.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샘플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 하나 뽑아내고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씩 더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업스케일 샘플링 돼서 소리가 더 빨리 들리죠.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프리에 트랜스폼은 어떤 분야에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는 영상 뭔지 알고 계시나요? 레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레나? 저 사진 맨날 교재에 나오는 이 사진도 유명한 분인데 포르노 잡지 맥심이나 뭐 그런 거 표지인데요. 이 영상 보시면은 여기 모자 쪽 보이시나요? 모자 쪽 이쪽은 검은색, 보라색, 검은색, 보라색 신호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이쪽은 살색 신호의 바뀜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컴퓨터 디지털화 시켜보면은 결국에는 이 RGB 값이라고 아시나요? RGB 값. RGB 값을 나타내는데 RGB 값이 빈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신호에 바뀌는 정도가 빠르다는 것은 프리퀀시가 높다는 말이고 이 영역에는 하이 프리퀀시 영역을 포함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을 보시면은 살색 거의 변화가 없죠. 신호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프리퀀시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날려버리게 되면 이쪽 영역이 다시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처리 기법에서는 뭐 노이즈를 제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한쪽 영역을 이렇게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3D 콘텐츠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런 2D 화면을 적절한 코드를 이용해서 3D 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반도체 공정에서 리스토그래피 되게 중요하잖아요. 리스토그래피에서 요즘에는 막 머큐리 램프 쓴다는데 머큐리 램프 비싸고 막
더 파장이 짧은 램프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도 파장을 찾기 위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어떤 빛에 어떤 파장 영역이 있나 좀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공정실 들어가신 분은 알겠지만 옐로우룸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도 다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해서 옐로우 빔에 뭐 어떤 파장대에 빛이 있나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 음성 처리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뭐 노이즈를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싸이 목소리에서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하고 아니면은 목소리 좀 괴물처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퓨리에 트랜스폼이 여러분 공대생 이상은 어떤 분야가든 어떻게든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모르셨던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좀 잘못 알고 계셨던 분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고 알고 계셨던 분은 뭐 한번 읽고 퓨리에 트랜스폼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